강연을 듣는 시간을 그동안 두세 차례 가져왔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그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렵게 마련한 자리고 해서 좀 오픈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하는 자리를 이렇게 오픈한 강의부터 준비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하고요. 바로 교수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위정현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정현입니다. EBS는 제가 아주 가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네, 정말입니다. 이전에 경영학과에 있었고 과정을 통해서 EBS가 얼마나 대단한 기관인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해야 될 강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 혁신 그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G-learning이라는 게임 기반 프로그램을 1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 왜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리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교육적인 무엇인가, 왜 그게 잘 안 되는가 하는 걸 말씀드린 다음에 그 비련의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서 그 비련의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제가 과거에 뭘 해왔던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현재 서강대 경영학부의 2003년부터 사단법인 콘텐츠 경영 부장을 2003년부터 설립해서 하겠습니다. 미국 G-learning은 미국의 런칭할 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했습니다만 그때 UCLA의 교수들하고 협력해서 했었습니다. 한국게임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고 박사학위는 동경대에서 받았습니다. 제 전공이 전략경영인데 그 중에서 주로 기술혁신을 제가 저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혁신이라는 게 기술 변화가 있을 때 조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할 것인가 하는 데서 주로 기술혁신, 기술경영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쪽에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게 G-learning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 IoT, 뭐 AI, 빅데이터 이런 요소 기술로는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가장 4차 산업혁명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이 본질로 보고 있는 게 기계,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AI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사물, 우리가 흔히 생명이 없는 사물로 그동안 보여졌던 것들이 인간은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전체 프로세스가 저는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인간의 역사에서 처음 맞는 굉장히 특이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사한 형태의 비슷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작기계. 공작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처음에 재료를 넣어주면 마지막에 쭉 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하면서
나중에 고품이 나오는 골스탠더드에는 고품들이 나오는 거고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도 그 프로세스를 쭉 설계해 놓은 대로 조립은 해 갑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기계들이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고의 케이스를 봤습니다만 알파고가 인간이 어떤 대응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쭉 이 많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그 인간이 제어하는 그 제어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돼요. 즉 인간이 지시하거나 직접 명령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가능하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 특징을 좀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때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보냐면 사물의 인과나 사물의 의식화 이런 형태로 사사선한 혁명의 문제를 저는 이걸로 봅니다. 인과나 그러니까 이 무생물의 인과나 무생물의 의식화 이렇게 또 하나 사사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은 어떤 가상과 현실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 즉 제3의 세계가 등장했다는 거라 과거에 제1의 세계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회의하는 이 현실이 제2의 세계는 게임의 세계나 가상공간의 세계 예전에 200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세컨라이프라는 가상공간이 나왔었습니다만 그건 완전히 가상의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상과 현실이 두 개가 즉 하나가 제1의 세계는 현실이고 제2의 세계는 허구, 즉 가상이나 허구의 세계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세계는 가상과 현실이 혼합되어 있는 즉 두 가지가 때로는 분리되지 않고 때로는 가상, 현실의 가상이 입혀지는 거고 그게 AR이죠. 또는 완전히 가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하고 똑같이 설계가 되는 그런 공간 그런 가상을 컨트롤하면 현실에 작동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가?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상인지 구별 안 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4차 산업혁명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특성에서 결국에는 인간과 로봇 그러니까 사업이었던 기계죠. 인간과 AI 소프트웨어에서 역사상 최초로 인간에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던진다는 거예요. 던져졌다는 거죠. 인간에게 지금까지 존재 가치가 의심받았던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서의 AI나 로봇이 이미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는 그런 답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기계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라. 그리고 기계보다 낫지 않을 경우는 당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즉 바꿔버릴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실 지금 인간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미래학자인 토마스 플레이 같은 사람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 2030년까지 2030년이면 지금부터 13년입니다. 13년까지 13년이 지나면 전 세계 25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 4분의 1이 소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13년, 즉 10년 이후 정도 지나면 4분의 1이 소멸하는데 소멸한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게 키바라는 물류로봇입니다. 이게 아마존에서 2012년부터 이미 이런 키바의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9억 달러, 한 1조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로봇이 청소로봇 비슷하게 생긴 게 이게 이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주문받은 물건의 박스,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럭 밑으로 이게 이제 키바라는 건데요. 이 블럭 밑에 들어가서 이걸 총통째로 예전에 사람이 이걸 밀고 다녔는데 그리고 사람 밀고 다니거나 차량으로 이걸 끌고 다녔는데 이 밑에 이렇게 각각 들어있으면서 얘가 이럴 때 들어가서 얘를 빼내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나마 아마존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 빼내온 걸
이런 어떤 블록을 빼내오면 이 속에서 물건을 빼내는 것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포장을 하고 그 물건을 빼서 뒤에 박스에 넘겨주면 그다음부터 자동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런 어떤 이 블록을 운반하는 과정 자체가 를 키바란 이 로봇에 맡김으로 해서 엄청난 생산성, 대략 3배에서 4배가 향상됐다고 보입니다만, 이런 어떤 생산성 향상이 이면에는 인간의 자아가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이 키바란의 물류에 대한 그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나온 그림은 어떤 거냐면, 아디다스의 스마트, 스킨 팩토리라는 그런 공장의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3D 프린트하고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연간 50만 켤레 정도의 운동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상주 인력은 예전엔 600명 정도의 노동자를 필요했는데 이제는 관리 인력 1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4차산업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글로벌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특성 자체가 과거에 저임금을 찾아서 개발도상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전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아디다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디다스의 이 공장은 어디에 있냐면 놀랍게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형태로 공장을 4개 정도만 설치하겠다. 즉 소비자가 있는 곳에만 공장이 간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있는 곳에 공장이 가지 않고 즉 생산 인건비, 즉 생산 비용이 저렴한 대로 공장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소비자가 있는데 공장이 가고 생산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 저임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됐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경쟁력이 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보면 여기 이 케이스에서 아마존의 케이스에서는 결국에는 인간이 단순 노동을 하는 즉 이런 어떤 블록을 밀고 다니는 존재로서 인간 이미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이미 대체되버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미 이 신발을 생산하는 신발을 만드는 제조하던 이 노동 인간은 여기서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제조로서, 제조자로서 인간이 아니고 창조의 기능을 담당하는 인간으로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콘텐츠에 대한 창작이나 이런 영역으로 인간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